파는 예쁘게 색깔 내야 되니까 흰색 파프리 쪽하고 초록색도 같이 섞어서 썰어볼게요. 누나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 못 갔어요. 뺏지만 왔어요. 누나 볶음밥에 파가 모일이 많이 들어가요. 이걸로 파기름을 내서 볶으면은 볶음밥이 너무 맛있거든. 파가 많아야 맛있어. 파기름을 내는 거는 약한 불에다가 기름을 솔솔 띄워놔요. 기름을 일단 두르고 열을 좀 가열을 하고 야채 설명드릴게요. 버섯, 감자, 당근, 핑크랩 살, 파프리카, 브로콜리, 계란하고 스팸이에요. 이게 왜 더운 야채냐면은 이 레스토랑 가면은 더운 야채라고 요렇게 종류가 나와요. 뜨겁게 하는 볶음밥이라는 얘기죠. 볶음밥용으로 다져볼게요. 이제 일단 양파부터. 양파가 매우니까 파하고 같이 넣을게요. 이제 버섯 잘라볼게요. 버섯, 파프리카, 감자, 당근, 게살도 잘라서 넣을게요. 밥을 넣어야 되는데 햄을 넣어야지 좀 볶음밥 맛이 날 것 같아서 스팸을 깍둑썰기로 썰어서 넣고 이렇게 이제 계란 스크램블까지 해서 넣을게요. 햄 넣고 계란 넣고 밥을 이제 넣을게. 게살 넣고요. 브로콜리 넣고 맛있게 볶자. 됐다. 맛있겠지? 게살 듬뿍 넣은 거랑 감자의 아삭함도 있고 좋은 것 같아. 맛있다. 다 먹었다.